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공부법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채점할 때 유의사항. 이건 이제 동화쌤 스타일이네. 1번. 이게 틀리면 이렇게 긋지 마세요. 이렇게. 기분 나빠요. 1, 2, 3번인데, 이거는 처음 풀어서 맞췄으면 동그라미 하나고, 이건 첫 번째 못 풀어서 그냥 냅둬요. 근데 두 번째 풀을 때 맞췄어요.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 두 개예요. 저 이거는 네 번째 맞췄어요. 그럼 동그라미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요. 치기 싫으면 이렇게 4를 쓰든지, 동그라미에 4승. 근데 동그라미 네 개 쳐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어떤 게 중요해 보여요? 네. 이게 4번이 중요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 비 오는 거 싫어해요. 이거 틀렸다고 찍 끊는 거. 보통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긋고, 두 번째 풀어가지고 맞았으면 이렇게 체크해 놓고, 세 번째 풀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 놓고, 네 번째 풀으면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이렇게 별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든지. 근데 나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치는 걸 중시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비 오듯이 틀렸다고 하지 마시라고. 두 번째 유의사항. 아니 해설을 읽었으면 보통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해설 보지 말라고. 어? 이게 공부법 오해 중에 제일 큰 게 그건데. 해설 보지 말라고. 그래갖고 3등급, 4등급 애들이 해설을 안 봐. 공부를 안 해. 답을 모르니까. 아, 해설 안 보는 애들이 1등급. 응? 적어도 2등급 이상. 나머지는 해설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설에다가 해설을 봤으면 표시를 하라고요. 읽은 데를. 요 내용을 읽었으면 읽은 거 내용에 요점을 표시하고, 내가 이거를 뭘로 오해한나를 써놓고 해야, 해설을 바로 보면 아 그러잖아. 이게 왜 아 했는지를 써야 이 해설만 보고 쭈루룩 설명을 해줘야 되지. 네가 아 했을 때 이 아 한 게 이해 다 한 거냐고. 천만의 꽁떡이라고. 또 다른 거 있어 그 옆에. 그것까지 설명해 주려면 네가 왜 아 했는지, 어디를 어 하고 이해 못하는지를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어 하는 기억, 이해 못하는지요, 아 하는지요. 그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였구나 하는 거. 아 깨달았다. 어 뭐지 이렇게, 이게 다 어디든지 색깔로 표시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 해설을 보면 체크를 하라고. 해설을 보면 체크를 하라고. 해설에다가 두 번째 채점할 때. 세 번째.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맞는 것만 채점하는데, 맞는 건 두고 틀린 것만 보는데,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해설은 요 해설에서 내 풀이법과 다른 거 아이디어 이런 거 딱 뽑으면 돼요. 짧은 시간에 이걸 뽑으면 이게 시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이 틀린 거는 공부를 해도 시간이 안 줄어요. 어려워서. 아이디어를 잡으려면 이렇게 맞은 거에서 잡아야 돼요. 어 이거는 나랑 다른데,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이런데, 그럼 체크를 해야지 내 생각과 다르게. 이게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것도 여러 종류의 종류를 잘 알아. 구체적으로 그냥 보니까 모르는 거, 이건 도대체 해설도 이해 못하겠다. 그럼 어디가 이해 못하냐고. 이걸 밑줄을 쳐놔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건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럼 어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근데 이걸 왜 못 생각했냐고. 그리고 아 이건 실수다, 그럼 어디가 실수냐고. 그걸 왜 실수냐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이걸 생각해 놔야 돼. 이게 채점이지. 답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는 거는, 그거는 그쵸? 채점이라기보다는 점수. 채점 맞지. 채점인데 이것보다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하면 통계를 내요. 항상 몇 분의 몇으로. 이 채점지에다도 30개였는데 23개를 맞췄다. 그러면 이거 몇 개를 정리할 것이냐. 응? 몇 월 며칠까지 했으면 이렇게 딱 끊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몇 월 며칠 써놓든지, 몇 월 며칠에 이렇게 30분의 23분의 몇. 근데 요거를 몇 개를 정리할 것인지를 정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채점은 끝난 다음에 추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가 공부를 뭘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뭘 할 것이냐고, 그게 몇 개냐고.
그 몇 개를 쓸 거야? 아니면 정리할 거야? 다시 풀 거야? 이거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이게 모여지잖아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니까 언제 어디서만 결정되면 공부가 곤방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다시 풀지, 아니면 이걸 노트에다 쓸지, 아니면 그걸 계속 암기할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언제 어디서 공부하는지 하면 내가 공부할 때 좋잖아. 응? 자, 5번. 그렇게 됐을 때 이 채점에서 이게 3번 하고 이렇게 나갔어. 이게 맞았어. 이거 몇 등급 문제냐고. 이 위에다 쓰라고. 1, 2, 3, 4, 5, 6, 9등급 중에서 몇 등급이냐고. 이게 3등급 문제다. 이게 3등급 문제인데 내가 틀렸다. 쉬운 건데 틀렸다. 4등급이다. 요거를 나중에 이걸 틀렸는데 이걸 자기가 몇 등급인지 판단한 걸 보면 이 문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땡땡 여기다가 요 문제의 핵심도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까지 하면 완전 정리다. 자, 6번. 자, 이렇게 채점하면서 이렇게 쭈루룩 하고 해설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채점 볼 때 요 해설도 요 번호에다가 몇 번 봤는지 체크를 하고, 횟수를 실제로 나한테 중앙고등학교 다닐 때 두세 번만 한두 번만 보면 되지 뭐 뭘 했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 차라리 내가 보는 양을 30% 3분의 1로 줄이고 그 봤던 거를 반복했으면 점수가 훨씬 더 좋았을 거야. 난 되게 다독 스타일이거든. 무조건 먹고. 그런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반복 이것도 해설도 몇 번 봤는지. 이 문제는 내가 다섯 번 풀었잖아. 이 해설 다섯 번 봤잖아. 그러면 이게 일곱 번째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공부한 거를 양을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열 번 보면 요거 볼 때 요거 이 양 차이가 30배가 더 난단 말이에요. 양을 줄이면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해설할 때도 양을 줄이라고, 안 봐도 되는 걸 과감하게 지우라고. 안 봐도 되는 걸 지우고. 이게 이렇게 모이는 거, 이 집중이 시간 줄이고 반복하고 그걸 터득하는 데 최고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걸 줄여나가는 과정이야, 반복. 그래서 나중에 이게 A4 한 장이 되면 이걸 통째로 다 외울 수 있는 거야, 책을. 그러니까 채점을 하면서도 줄여나가야 돼. 그래서 채점을 하면서 요거는 너무 쉬워서 이거 당연하다, 이거 볼 필요도 없다, 다 지워버리라고. 너무 쉬운 문제 답 채점했으면 지워버려. 보지 말고. 그래서 점점 줄이라고. 어쨌든 내가 건의하는 건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마무리로 이렇게 돼보면 내가 판단할 때 아 이게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문제를 알 수 있고, 이거 보면 해설만 읽어도 얘가 아 지금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오. 색깔로 아 이거는 뭐 대충 아는 거고 이거는 아 지금 깨달은 거고 이거는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삼색펜으로 하면 이거는 뭐라고 검은색, 이건 뭐라고 파란색, 이거는 뭐라고 빨간색. 해설하면서 뭐라고 맞춘 거를 읽었는데 이걸 체크해서 아 이거는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저랑 생각이 달라요, 이런 거 수업해야 진짜 많이 빨리 되는데. 왜 이거는 조금만 설명해줘도 바로 점수로, 실력이 바로 점수로 될 수 있는 건데 아깝지. 자, 이렇게 틀린 것들 이렇게 이걸 분류해 갖고 이걸 통계로까지 낼 수 있어야 아, 어떤 유형 어떤 스타일 어떻게 자꾸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원인은 뭡니다. 그러면 대책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실력 늘어나는 데는 빠르네. 그러니까 요거를 맨날 학습 누적 기록으로 쓰지 말고 해설에도 쓰고 문제에도 써놓으라는 거, 문제집에서. 그런 다음에 이걸 공부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이 추가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 것이 있고 현재 정리를 했으면 미래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잘해 근데 이게 없어. 옛날 어떻게 된지 통계가. 그 다음에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없어. 그냥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자, 어쨌든 등급, 문제 등급 채점을 하면서 문제 등급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라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줄여서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줄일 방법을 연구하란 말이야. 쳐내란 말이지. 이거는 내가 그냥 읽어도 내 상식으로 읽어도 맞는다 그러면 제껴 새로운 걸 하지. 맨날 똑같은 거 보니까 계속 그걸 봤어. 그래가지고 어? 어쨌든 수학책 한 권을 갖다가 7번, 8번 봤는데 3등급이면 저 머리가 나쁜가요? 아니, 너 어려운 걸 푼 적이 없어, 너는. 저 뒤에 연습 문제도 풀었는데. 그래, 연습 문제 그거보다 어려운 거. 근데 그게 뭐 어려워? 낯설은 거야. 몇 개가 조금 더 응용돼 있고.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기본 10번 해갖고 한 권 책을 나갔으면, 그다음부터는 할만한 거야, 진짜로. 근데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그러니까 줄이라고. 줄여서 이 나머지 시간을 확보해서 요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을 쓰는데 이 시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 도전하고 이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이 확보된 시간, 요 시간이 돼야 또 다른 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 채점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냐 하는데 내 생각에는 시험 끝난 날 제일 많이 늙어. 채점할 때 제일 많이 늘어. 왜? 죽어라 시험 보려고 그걸 열심히 봤거든. 열심히 봤기 때문에 기억력이 최강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답을 보통 그거와 되는 답을 하면 자꾸 머리에 열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